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은요 특별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벌써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 감성, 따뜻한 요즘 말로 감성이 느껴지는 공간인데 이곳이 왜 특별한지 상윤 씨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영석 씨 말대로 뭔가 감성이 가득한 약간 인싸 카페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사실 이곳이 원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탁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세탁소가 카페가 되고요. 또 지구를 살리면서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공간에 대해서 오늘 시시콜콜 택시가 깊게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경북 포항 나눔지역자활센터 송예경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의 힘을 합쳐서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이 경북 포항 나눔 지역 자활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궁금해지네요. 사실은 이제 지역 자활센터가 생긴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곳이어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2000년 8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일자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하게 하고 일을 통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20년 정도를 그런 활동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을 것 같은데 일자리를 갖게 된 분들의 수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원래 저희가 2000년에 생겼는데 그 이전 해에 19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죠. 네. 그래서 IMF가 있고 그 실업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기관도 사실은 이제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하게 생계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수급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매월 한 200여 분 넘게 이렇게 참여하셨고 그래서 그 매월 그분들 이제 한 번 참여하시면 그분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일하시니까 중간중간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략 이제 200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셨고 지금도 매월 이제 100분 정도가 언제나 상시적으로 계십니다. 매월 100분 그러니까 이제 정도? 그 100, 항상 저희 기간에 100명에서 200명의 참여자분들이 계신다. 일자리를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면 엄청 많겠죠. 20여 년을 누적해보면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곳과 함께 자립활동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일자리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스스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신 경우도 있고 창업을 하신 경우도 있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제일 뿌듯하겠어요. 오히려 다시 오시지 않고 자립해서 잘 생활하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복지 지원책들이 많잖아요. 특히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뭐 현금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에 일단 집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라서 특히나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어떤 정서 지원이라든지 또 자원 연계라든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어쨌든 좀 존엄한 존재인데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역할을 잃는다. 역할을 잃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것, 일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그분에게 그 일자리를 잃어서 역할을 잃은 사람에게 역할을 찾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의 존재 의미도 있고 저희가 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활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자립하고 활동하는 일. 말 그대로 그렇죠. 일자리가 네. 가장 잘 어울리는 자활이 아닌가 생각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나면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센터에 처음 오실 때는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요즘은 복지 정책도 좋고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하되 그게 지속적일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로 자기가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거 가지고는 이제 장래를 도모하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감 때문에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또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고 약간 이제 정서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고 그런 분들이 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제 저희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곳에 이제 참여하시면서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자리로서의 경력을 쌓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도 하고, 이게 이제 모든 케이스가 그렇진 않지만, 와서 이제 뭐 우울증 약을 드신다거나, 그렇게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약으로부터 이제 졸업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이제 아주 계획적인 경제 이런 것들을 꾸려서 정말 해체 직전에 가족들이 다시 화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세탁소 커피를 처음에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유 공간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기업과 문서로 쓰진 않았지만 저희가 약속한 게 있어요. 3년 중 후면 요거를 이제 독립시키는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시키겠다. 여기서 이제 사업단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 기업에서도 지원하는 입장에서 성과가 이분들이 여기서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업도 좀 의미가 더 이제 지원하는 보람이 있으실 거고 네. 저희도 목표치가 분명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3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활기업으로 그냥 이제 나가시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좀 좁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간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자활급여로 이분들이 급여를 받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 자활 기업이 된다는 것은 지원이 없이 그렇죠. 독립해서 여기서 수입으로 이제 수입 말하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이제 확장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선소 커피는 여기보다 한 3배 정도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개척을 해서 2호점인 셈이에요. 그래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성과들을 지금 차근차근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로 네. 조선소 커피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솔반 옆에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여기는 좀 따뜻한 공간이라면 거기는 세련된 공간으로서 테이블도 넓고 작품 멋지게 같은 것도 막 걸려있고 맞아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구 공방은 조금 유명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네. 매우 바쁩니다. 그 자활 사업은 일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수입이 생겨야지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정부의 재원이 투자된 일이어서 공익적인 일과 시장 어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독립하는 것이
양립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잡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저희가 지금 12개 저희 센터만 12개 이상의 자활 사업장이 있고, 네. 절반 이상은 전부 이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일이고, 그 외에는 또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는 곳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구 공방이죠. 찌꺼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버리는 이 쓰레기 분리도 보면 뭐 썩는 것, 또 음식물 쓰레기처럼 식품으로 돼서 함부로 버리기도 애매한 것, 이렇게 또 거기 들어갈수록 이렇게 복잡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커피 찌꺼기도 지금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매립을 하거나 태워야지 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너무 많이 버려지니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제 이제 이 커피 찌꺼기에다가 모종의 친환경 물질이 있습니다. 네. 섞으면 이렇게 이제 접착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연필을 만들거나 화분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다양하게 업사이클링이죠.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지구 공방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 이게 지금 커피 찌꺼기인가요? 저 이 겉에 지금 둘러진 게 커피 찌꺼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네. 얘는 색연필이어서 좀 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체로 또 멋스러워요. 예쁘고. 이렇게 보면 살짝 지금 보면은 휘었죠? 예. 그냥 이제 흑연이 들어간 연필은 좀 흑연이 단단하니까 얘가 단단하고, 얘는 좀 이렇게 이게 보통 신기해 근데. 또 다른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를 만약에 얘를 다시 뭐 가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열이 들어가거나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얘는 그냥 찌꺼기를 가지고 와서 섞어서 그걸 이제 이 점토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건조,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제품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사업이 12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소개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한두 개 정도, 이것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생각나는 대로 저희가 사실은 음식 관련한 업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소개드릴 것은 이 세탁소 커피가 도시재생과 일자리를 고민한 결과라고 한다면 네. 같이 사실은 청림동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또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사실은 즐길 거리는 아직 잘 못했습니다만 여기 세탁소 커피 맞은편에 아시안푸드 청림이라고 하는, 봤어요 오면서. 네. 네네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아시안 푸드들을 가볍게 이제 본토의 색채는 좀 빼고 우리 입맛에 그냥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퓨전으로 만드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 커피하고 거의 6개월 차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실은 여기 두 개가 생기면서 제 생각에는 이 청림동 지역에 점심 식사하러 떠났던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역에 커피숍도 좀 더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튼 이 아시안푸드를 소개해드리고 싶고, 거기도 이제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2호점을 이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시청 근처로.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제 그런 계획과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드림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급식,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좀 따뜻한 얘기들, 또 성과를 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해오면서 좀 힘 빠지거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활 사업에 대한 오해 아닌 편견,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제가 우는 표정이 돼야 될까요? 같이 울게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때 네. 보통 이제 뭐 노인, 아동, 장애, 이런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또 어떤 지점을 함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근데 사실은 저희 자활은 빈곤,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인데 유독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이지만 가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식이 실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자활센터는 대표적으로 가난한 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오해 아닌 오해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을 통해서 이것들이 운영되고 그러면 복지 예산은 그야말로 생산성이 없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저분들을 먹여 살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자활센터에 오시는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원받지 않고 어떻게든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성과도 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별로 노력하지 않고 편승하는 그런 존재로 보신다거나 약간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이해하신다거나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본인이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운동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거죠. 장애는 장애 단체들이 있고 모든 단체들이 있어서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주장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규합하기도 어렵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내기도 어렵다는 지점에서 저희가 사회적인 관심과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었던 말 중에 상처가 됐던 말 있어요? 기억에 딱 막 이게 박혔던 말. 아, 이 말은 진짜 좀 속상하더라. 다 잊었습니다. 아니, 이 잊었습니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이 바쁘실 것 같고 더 바빠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으로서 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센터장으로서의 꿈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좋아진다. 자활센터라고 하는 지역자활센터가 무슨 도움만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역에 기꺼이 우리가 지역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이 존재감을 기쁘게 느끼고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걸 보는 것 이게 이제 센터장으로서 저의 가장 큰 영광이자 소망이자. 자,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힘이 드시는 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에 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동네는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텐데, 그리고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서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계시지 말고 힘을 내서 한 번만 노크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잡아보니까 손이 따뜻하세요. 그러니까 예, 자활센터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네에 있는 행복센터라고 하죠. 네,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이렇게 세탁소나 뭐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이 그냥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곳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해서 너무 약간 흐뭇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겨울이 성큼 오는 것 같죠. 이게 좀 추운 겨울이 오면 좀 나눔을 고민하시거나 서로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딱 많을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디에 무언가를 기부하거나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자원 사업들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로서 함께하는 것 또한 따뜻함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많이 바빠주세요. 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네. 저희 택시에 또 한 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